할렐루야. 아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는 어저께 못 봤다고 반응이 늦으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 어저께 주일날, 오랜만에 제가 타교에 갔다 왔거든요. 예, 갔는데, 제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친숙한 얼굴들이 안 보니까, 예,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스크린에 줌도 안떠 있고, 그냥 그러니까 좀 낯설었어요. 낯설었어. 근데 이 새벽에 여러분 얼굴 보니까 반갑습니다. 네, 다. 건강하시죠? 하루 사이에 다더 건강해진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 또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8월도 중순으로 들어서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 죄로 하나님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되도록 원하시는 그것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 악한 생각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 다 버리게 하시고 말도 하지 말게 하시고 행동도 고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릇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와 지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 오늘 다 만나고 다 치료받고 다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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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오늘 새벽에 찬송이 첫 곡이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려. 그게 딱 눈을 뜨니까 찬송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골랐는데요. 자,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 같이 찬양하는데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 사게 하겠습니다. 찬송해 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영원.
제가 특별히 이 찬송을 뭐 얼마나 많이 듣고 불렀겠어요. 특별히 보혈 찬송인데.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네, 구원하셨네.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고요. 나를 구원하셨네. 아멘.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자 여러분 따라 할까요?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한 겁니다. 나를 구원하셨다고요. 여러분 구원하셨다 그러면요 이제는 우리는 지옥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정죄당하는 거 상관이 없어요. 마귀와 상관이 없어요. 악한 예가 상관이 없어요. 흑암에 나를 꽉 묶어놓는 이거 권세와 상관이 없어요. 아멘. 나는 건강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는 평안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멘. 영, 혼, 육이 다 축복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나는 강건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풍요롭습니다. 모든 고백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이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내 몸값을 본인의 생명으로 직접 몸값을 치르고 나를 빼내왔으니까 나를 사왔으니까 속량 돈 주고 사왔으니까 내 그 돈이 어마어마한 가격 세상에 있는 돈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육체의 심한 고통 마음의 심한 고통 인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을 대신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예. 죄인이 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저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같이 할까요? 시작.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전에 있었던 내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은 전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없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교육을 받고 말씀을 이제 읽고 듣고 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정말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으니 교육을 받아야죠.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가야죠. 여태까지는 몇십 평생을 악한 자녀로 악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이제 다릅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생명의 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할렐루야. 우린 빛 가운데서 삽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이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품을 갖추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성품이 안 됐을 때 일꾼으로 세워지면 그 사람은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상처를 주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주인공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실제 상황도 그런 경우 맞닥뜨릴 때가 많고요. 주변에 보세요. 우리 어떤 지도자가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 악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지도자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신음해요. 우리 북한 땅 같이. 예. 지도자가 잘못되면요.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신음을 한다고. 그리고 또 예? 그 악한 지도자를 본받아서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이 계속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러나 지도자가 바뀌어서 선한 사람이 된다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행복한 겁니다. 아멘.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을 갖추고요. 그리고 일꾼 되기를 원하셔야 돼요. 이 교회는 권력을 휘두르면 안 돼요. 세상에 사는 식으로 자기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막 이래라 저래라 사람들 못 살게 하고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 왜 내 말을 듣지 않아도 왜 내가 하는 대로 안 해 이러면 안 돼요. 그 지시가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건 모르겠는데 그냥 너 평신도지?
내가 너보다 그래도 높은 사람이야. 나 장로야, 권사야. 내 말 들어. 이거는 잘못된 거라죠. 그렇죠? 직분은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교회 재직에 대해서 우리 훈련받고 있는데요. 자, 다시 주제가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하게 우리 교복하게 바랍니다. 나부터. 진실하렵니다. 나부터 겸손하렵니다. 나부터 정직하렵니다. 나부터 새로워지렵니다. 나부터 거듭나렵니다. 나부터 순종하렵니다. 나부터 십자가 지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헌신한 사명자로 세워져서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요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나부터 내려놓습니다. 아멘. 서렵니다.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헌신한 사명자로 세워져서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나부터. 딴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나부터 잘하면 돼. 아멘.
긁어서 딴 사람한테 잘하라고 하세요. 그렇죠. 항상 그 성서적이잖아.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안에는 들보 이만한 기둥이 있는데 저 사람 안에 저 사람 안에 눈 안에 있는 티 조그만 거 보고 뭐라 그러냐고 일단 나부터 잘하고 네 우리 또 현장에 두 분의 또 미인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우리 성지 더확 빛나네 네, 하나님의 광채가 막 그냥 반짝반짝 해가지고 네, 또 하라고요? 네, 된것 같아요 된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아주 다짐을 잘 했기 때문에 자, 된것 같고요. 자, 재직 훈련 5-1으로 가세요. 재직의 은사개발 복습 좀 하고 이제 6번 들어가는 거 서론을 조금 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우리는 한번 하고 또 복습하고 계속 이렇게 쌓으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잘 이해 못했다. 아, 그래도 또 자꾸 보시면 돼요. 성경을 한 말씀 한번 듣고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 거짓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고 또 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 열어주세요. 네, 재직의 은사개발 복습이에요. 앞에 했던 제가 수요일까지 했으니까 수요일까지 한거 맞죠? 수요일 날 했던 거 복습합니다. 네, 자 은사의 정의 그날에는 제가 이제 헬라어를 안 써놨었는데 헬라어를 저기다 적어놨어요. 자 여러분이 잘 들으 카리스마 카리스마 그러잖아요. 카리스마라는 말 카리스에서 나온 은혜에서 나온 은혜의 선물 그때 은혜의 선물 성령의 선물이라고 단수로 딱쓸 때는 카리스마라고 하고. 그다음에 보면은 은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은사들하고 복수를 얘기할 땐 카리스마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수 복수 이제 굉장히 분명하니까 카리스마 성령의 은혜 예? 이 은혜라는 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선물이라는 거 강조할 때는 카리스마라는 말을 썼어요 보니까. 그러나 은사들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통변하는 은사를 하나하나 얘기할 때는 카리스마타라고 그랬어요. 자, 은사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은사가 뭐라고 해도 대체? 읽어볼까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영적 능력차. 여기. 자, 성령께서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이 선물을 누가 주신다? 성령. 제가 지난번 주일날 이렇게 연관해서 설교를 했던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다.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사로잡아 왔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승천 모든 죄값을 치르고 올라가실 때 마귀한테 되었던 우리들을, 우리 인류를 다시 이제 아군으로 데려온 거예요. 적군에 끌려가 있던 포로를 이제 다시 데려왔어요. 해방시켜서 데려왔어요. 데려가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선물을 줬는데 어떤 선물을 줬죠?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은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뭐라고요? 성령님 안에 선물 복다리에 이 패키지가 들어있어요. 선물 센트가. 그래가지고 쫙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성령님이 나오시는 그 선물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인데 보면은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에 은사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나열해서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겹치는 것 빼고는 18가지 돼요.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다른 하나부터 19가지 하지만 이렇게 겹치는 것 빼고는 18가지나 돼요. 그 18가지 선물 중에 내가 하나도 안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가 와서 내가 거듭난다는 소리잖아요. 그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딱 들어올 때 선물 하나씩. 예? 먼저 우리 강은정 팀장님의 애기 돌잔치 갔더니 그 비싼 그냥 화장품, 립스틱을 쫙 돌리더라고. 나 그거 모조품 가짠 줄 알았어. 이게 뭐야? 그랬더니 막 진짜 그냥 막 브랜드 몇만 원씩 하는 게 있었다.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나 진짜 놀랐어. 가짠 줄 알았거든. 이게 어디 짝퉁 뭔줄 알았더니 진짜 진품 맞죠, 그거? 예. 영수증도 있었어, 진짜로. 깜짝 놀랐잖아요. 그냥 거기 오신 성경사님께 다 선물 이렇게 줬어요, 선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딱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으로 오는데 성령님이 들어온 순간 선물은 뭔가 하나씩 다
받고 있다. 근데 그 성령의 선물이 은사인데 은사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나타나고 사역적인 은사가 있는가 하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의 첫 번째 표적은 성령을 받았다는 표시는 제일 먼저 확실히 뭐로 나타나느냐? 소리로. 방언하는 것만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하는 것부터 계속 기도를 하면 이제 사역적인 은사들은 그때 열려요. 방언이 안 되는 사람이 사역적인 거 귀신을 내쫓거나 뭐 그다음에 그걸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 말고 병을 낫게 하는 이런 은사들로 계속 나타나는 것은 열리진 않아요. 일단은 방언부터 시작해서 영적으로 뚫리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은사들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뭘 줬는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이제 알게 돼요. 또 중간에 내가 사역하는 사람이면 내가 사역하는데 그 성격에 필요한 것을 주시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선교지를 가. 근데 거기는 우상이 드글드글해. 그래서 태어나는 사람마다 다 중국이 대부분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이 조상 귀신들한테 바쳐져. 그런 사람들은요 주로 무슨 강력한 집회를 하잖아요. 성령이 충만. 그러면 귀신들이 소리소리 지르고 다 튀어나와. 근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는 뭐가 필요하죠? 내가 귀신을 쫓는 은사.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쫓는 것도 있지만 아주 강력하게 귀신을 쫓는 은사 이런 게 꼭 필요해요. 병을 고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고 그 외에 이거는 사실 이제 그 어떤 그 직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중 사역한데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직분 예를 들어서 거기 오중 그게 보면은 사도가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나오고 목사와 교사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보면은 그리고 은사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이렇게 치리하는 것 이것도 은사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이 나한테 임했으면 아직 성령 세례 안 받았을지도 어쨌든 뭔가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초신자들도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영적인 능력도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제 은사가 필요한 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장을 하게 하는 것이다. 교회를 훼파한다.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은사를 마구마구 남용하고 쓴다. 그 사람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귀한 은사를 교회를 망치는 데 쓰고 있다.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미숙해서 영적으로 아직 너무 미숙해서 어떻게 사용할지는 몰라. 애가 칼을 들고 있는데 이 칼을 갖다 아무 데나 가서 휘둘러봐요. 그럼 사람 찔러요. 상처내요. 그렇죠? 근데 이 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어디다 뭐 공작하는 데 써. 그거 딱 정해준 데만 쓰면 괜찮죠. 근데 마귀가 그런 사람들, 초신자들, 그러나 우쭐해주고 싶은 교만한 마음을 집어넣어서 은사를 막 쓰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폐단 말씀드렸죠. 왜 우리나라가 은사가 굉장히 강력한데 욕을 그렇게 먹고 지금도 방언만 하면 무슨 무당이 하는 거네 어쩌네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성경에 무당이 방언한다고 써있냐고. 응? 그렇죠. 근데 그럼 방언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 귀신이 들어와서 뭐라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 같다고 방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우리는 성경적인 걸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거룩한 보혈로 씻음 받은 거기에 임하는 은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 무슨 뭐 무당이야. 무당은 귀신이 들어서 헛소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함부로 귀신이 하는 뭐 주는 방언 이런 거 하지도 마세요. 그건 방언도 아니죠. 근데 그러나 동시에 그것도 예수 믿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령 회방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 그 사람은 큰일 나. 큰일 나. 그 사람의 사역에 성령 역사는 없어요. 조심하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은사라는 것은 영적, 특별한 영적 능력이에요. 내가 타고난 달란트와는 탤런트와는 재능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 찬양 잘하는 우리 각은정 팀장님이 음악적이야. 그리고 사회도 참 잘 봐. 이분은 타고났어. 그건 재능이지.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기도에 말씀에 막 들어가니까 이게 막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분이 나가서 찬양하면 너무 성령 역사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치유받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사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나가서 말 한마디 간증하는데도 사람이 막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았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능력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별개의 문제예요. 어쨌든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직업이 선생님이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도 잘 가르쳤다. 그러면 모든 선생님들이 다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면 되겠네.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야 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영어를 잘 가르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이 사람이 약 쏙쏙쏙쏙 은혜밖에 가르치는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나를 쓰시기 전에는 아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타고나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있는 이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별개의 문제다. 아멘.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이 은사의 주체는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누가 대상이냐? 우리 성도라 그랬을 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방언 같은 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표적이다 그랬어요. 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표시가 거기서 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방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표시가 확 나는 것이죠. 자, 목적은 뭐라고요? 교회의 영적 성장과 성숙. 그러니까 교회라 그럴 때 나 개인도 되죠. 우리가 모여 있을 때. 그리고 영적인 성장.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다 성장하고 또 물론 외적으로 보는 교회 성장도 그러면 있죠. 그러나 일단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우선이다. 그러면은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건강한 교회 외적인 부흥도 할 것이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있죠. 성령께서 각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뭔가를 주셨다니까요. 은사 하나 받을 수도 있고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받은 사람도 있고 뭐 몇 개 많이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많이 받은 만큼 일을 많이 해야 돼. 많이 받았다고 좋은 게 아니야. 많이 받았으면 많이 일을 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은 하나하나 뭔가를 줬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힘을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데 꼭 필요한 거를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고 개발을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또 여기에서 성령을 나타내심. 자,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건 조심해. 내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막 있어. 그러다 사람들이 와, 목사님 뭐 어디 이제 기도 원장이 먼저 오면은 나중에 이 사람이 교주가 돼버려요. 왜? 성령이 나타나신 건데 성령은 없어지고 그 원장이 그 목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성령 역사잖아. 어느 순간 마귀가 이 사람을 쓱 잡아서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고 있다가 꽝 하고 한바탕에 그냥 아주 그냥 추락하게 만드는 것이죠. 시험을 들게 만드는 것이죠. 온갖 일을 다 터뜨려가지고. 그런데 그게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건데 이걸 깜빡할 때가 있다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유혹을 밖에 지금 붕 떠가지고. 정말로 조심해야 돼. 정말로 조심. 근데 그 조심하는 게 언제 가능하냐 봤더니 예, 저승 문턱에 몇 번 갔다고 지옥불에 몇 번 갔다 와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 진짜 죽으란 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 정신이 한번 들어봐요. 몇 번 들면은 예, 어려운 일 당하면서 하나님의 이 정말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고 받은 사람은 이제 정신을 차린다 이 말이에요. 교만할 틈이 없는 거죠. 워낙 지옥불에 갔다 봤으니까. 그래서 고난도 축복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봉사의 일을 한다. 온전하게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죠. 여기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장비를 갖춰준다. 훈련시키고 준비시킨다. 제일 쉬운 거. 자, 비행기에서 낙하산은 메고 떨어져야 되는데 낙하산은 안 줘. 그건 장비가 구비가 안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떨어지는 사람한테는 온전하게 한다는 게 그걸 장비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 우리. 자, 내가 적진에 나가. 그러면 나한테 무기를 줘야죠. 예? 그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의 하는 일이 뭐냐? 목사님들의 목회자의 일은 성도를 이렇게 다 뭐 목양하고 이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여기서 봉사를 한다는 그냥 무료 봉사입니다가 아니라 섬기는 역할이거든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성도들을 강력하게 훈련시키고 무기를 주고 잘할 수 있는 장비를 예? 이런 모든 도구를 갖춰서 내보내는 거예요. 현장에서 치열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빈손으로 나가게 해서 원수막에 예? 불도 쏘는 막 화살 받고 총 맞고 죽게 하지 말고 시험 예? 들어서 나가 떨어지게 하지 말고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만들어서 전쟁에서 매일매일 이기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회자의 일이에요. 그래서 봉사일을 한다. 이제 여러분 개념을 바꾸셔야 돼. 단지 가서 아이고 교회 가서 돈 안 벗고 뭐 내가 설거지 해주고 뭐 이거 뭐 봉사죠. 맞아요. 그런데 그걸 단순히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현장의 사역자예요. 자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섬기는 은사를 지금 잘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써야 돼요. 주셨는데 안 쓴다? 그럼 그건 없어져. 그냥 소멸이야 소멸. 그러면 나는 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달란트를 줬는데 안 쓰고 땅에 묻어버리자. 그럼 하나님이 그거 빼가지고 잘하는 사람한테 주신다 그랬잖아. 그럼 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예? 어디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 잘 깨닫기 바라요. 자, 은사사역의 유익은 뭐가 유익하죠? 자, 자신에게 유익하죠. 당연히. 그리고 소속감, 가치감, 자신감. 네, 은사를 사용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한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의 날 사용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고 어깨가 펴지고 내가 당당하니까. 자, 교회에 유익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자, 은사 사역에 이제 예를 몇 개 드릴게요.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사역들을 주로 하느냐. 예, 중보 사역.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죠. 이것도 영적으로 봤을 때. 중보하고 기도 막 하는 겁니다. 봉사, 섬기는 사역, 네, 쉽게 얘기하면 청소하기도 하고, 예,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안내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것도 다 여러분 이 섬기는 거예요. 행정, 교회를 관리합니다. 다스리면서 행정적으로 뭔가 일처리를 잘 하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예, 치리를 잘하는 장로님, 집사님들 있으면 정말 교회가 탁탁탁 잘 정리돼서 가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디 가가지고 너무 정신없고 질서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간단해요. 아 여기는 성령께서 역사하기보다는 어수선한 마귀들이 아주 교회를 시끄럽게 어수선하게 하고 있구나. 그걸 아셔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정신이 없어 뭘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성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고 딱 질서와 체계가 잡혀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열심히 이거를 잡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원하신 게 그거죠. 물론 목사님도 해야 되지만 목사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 재직들이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거를.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 양육사역. 자 가르치는 은사. 물론 이렇게 목회자가 말씀을 많이 가르치죠. 하지만 소그룹끼리 모였을 때 구역이나 구역장님 이런 분들 또는 그룹의 리더들이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때 어떤 이런 소그룹의 리더들은 정말 탁월한 말씀의 교사들이 있어요. 뭐냐 목사보다 더 잘 가르쳐. 네? 말도 쉽게 쉽게 깨달아가지고 네, 김 집사님이 뒤에서 웃고 있는 그 미소는 뭘까요? 네, 나보다 누가 잘 가르친다고 좀 생각하고 웃고 있는 건가? 나를 비우는 거야? 네, 어쨌든 간에.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저도 그런 뭐 이제 평신도 때 그런 구역자분들 이렇게 보면은, 말을 그분들이 한 게 들으면 너무 재밌어. 성경 말씀이 쏙쏙쏙쏙 들어와. 근데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면 어떻게 돼요? 졸기만 하면 좋지. 곧바로 입신. 푹 깊이 들어가서 저기서 쿨쿨 자고 있다가. 예? 예배 끝나면 그때 일어나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사의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딱 보면 아, 저분은 이거 섬기는 걸 잘하고 아, 이분은 이게 다스리는 걸 잘하고 예, 딱딱 이제 대충 보여요. 은사가 뭔지. 자, 그다음 은사 사역의 주의점 아까 이제 말씀해 드렸던 부분에 이거죠. 모든 은사는 사랑에 기반을 둬야 된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가 뭐냐?
자유인데 이게 도로가 지나치면 뭐가 되죠?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기회, 나를 자랑하고 이르는 그런 기회로 삼지 말아라. 그 자유를 함부로 쓰지 말아라 이거죠. 그러지 말고 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서로 섬겨라. 사랑하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거죠. 나도 귀하게 여기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들한테 함부로 안 하죠. 예. 사람들 교회 내에서도 괜히 옆에 있는 사람 지나가면 물어뜯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뭐 자기한테 뭘 잘못했다 나 이렇게 물어뜯는지 몰라.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냥 강태민 그 악플 달고 이런 사람 언제 만나봤어? 누군지 알아? 알아 이사님도 안 그래요? 누구도 아니 뭐 내가 뭐 자기한테 뭘 해준 게 있어? 제가 나한테 뭘 해준 게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그러냐고. 근데 뭐야? 그건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짓도 안 한단 말이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섬겨라. 그다음에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겸손히 행하라. 자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고 그죠? 사도 바울이 딱 쓰던 손수건에 딱 안수해가지고 갖다 주고 그 손 올려놓으면 죽은 자가 다 일어나고 그 사람 막 병이 났고 이런 역사가 있는데 죽은 사람도 많이 살렸고 그리고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능력도 있고 사도 바울이 다 모여서 나같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각각 사람을 하나님이 다양하게 다르게 만들었으니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다 이거예요. 박지현 목사는 박지현 목사대로 송혜 목사는 송혜 목사대로 우리 교회 유진 목사 유진 목사 각각 다르니까 은사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니 그렇게 알고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일이나 잘해라 그 얘기예요. 겸손하게 행동하라고 인정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한테 은사가 없는데 누가 나타났다고 모조리 다 귀신이고 이단이라는 사람이 있어. 뭐 진짜 대부분 한국의 이단은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왔어요. 진짜 이단도 있는데 시기 질투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학식이 높고 내가 이렇게 목회 경력인데 나한테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이제 새파랗게 젊은 애가 이제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나보다 학력도 낮고 나보다 경험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쟤한테 능력이라고 사람이 저렇게 많이 간다고 그래가지고 시기 질투 시기 질투 시기 질투 초창기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이단으로 찍혔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슨 해외에 막 좋은 데 가서 유학하고 막 그냥 그런 막 번쩍번쩍한 학위도 받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이 그냥 모였다 하면 막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냥 하고 아니 주일 예배 말씀만 듣고도 어떻게 벌떡벌떡 그냥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 막 간증이 일어나고 다 났다 그러고 책만 썼다 하면 완판이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단 시비를 걸었다 이거죠. 그러나 지금 이미 다 알아요. 예? 여의도 순봉교회를 이단으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하신 일은 천국 가시고 나서도 정말 좋은 열매가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의 종이 틀림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기뻐하라. 이게 은사를 이제 활용할 때 주의점이에요. 섬기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긴다. 그러면 나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자, 섬긴다는 게 아까 얘기했 우리가 얘기하는 서비스예요. 서비스 업종. 서비스 업종. 서비스가 나쁘면 우리 예? 안 가 다시. 아 기분 나빠. 뭐 서비스가 이 모양이야. 예? 막 그냥 식당 가는데 잘 음식 중간에 픽 집어 던지듯이 하고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홍콩에 어느 음식 갔더니 옛날에 홍콩은 영구경에 있었을 때는 매너가 있었어요. 외국같이 잘했는데 어느 날부터 막 사람들이 달라져서 중국에서 막 내려오는데 중국식으로 되는 거야. 매너가 아니라 그냥 음식도 휙 집어 던지고 가고 그냥 알아서 먹으라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 예. 서비스가 엉망이에요. 서비스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비스 정신이. 그 서비스 정신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귀찮은 거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 귀찮은 거. 귀찮은 거 해야 되고 내가 하게 된 거 성가신 일을 해주는 게 서비스예요. 서비스. 그러면 그게 바로 예, 섬기는 자, 이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건데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징징징징 되고 나한테 뭘 끊임없이 뭘 요구를 해. 목사님들한테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 정말 저 인간 왜 저 모양이야. 그래서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귀찮은 거를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친절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서비스예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고 성도들을 섬긴다는 것은 그 서비스업이야. 철저하게. 아니 우리가 돈 벌려고 나가서 그냥 혀를 깨물고 정말 그냥 허리 굽혀가며 서비스 하잖아요. 돈 벌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그거 못하겠어요? 예?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사람 보면 못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능력으로 내 그거 자체를 귀찮아하지도 말고 성가시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피곤하게 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해주면 돼. 해주면 돼. 네네 알겠어요. 네네네네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세요. 좋은 것으로. 자, 그 다음. 섬기는 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회가 주고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4번. 모든 은사는 교회에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선한 청지기 같이 충성을 다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특별히 선한 청지기를 할 때는 여기서 선한을 할 때 좋은 청지기는 정직한 청지기. 청지기란 것은 주인의 물건을 철저하게 맡아서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재물, 자산, 내가 운영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내 재산도 그렇고 교회 것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 보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성도들, 우리 구역 식구들 다 선한 청지기, 아주 정직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잘 관리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섬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은사는 질서를 따라 사용하라, 절제하라. 은사를 받았다. 그럼 이거 잘하면 정말 실패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 금하지 말라고요. 예언 방언 다 좋아요. 이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그런 이제 뭐 잘해야 된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예,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도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뭐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은사적인 거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런 이제 집회들이 있는데 보면 막 성령이 기쁨의 영이 확 임해서 막 처음부터 한참 웃는 거 막 10분이고 20분이고 계속 사람들이 웃어. 그냥 뭐 웃기는 것도 아니고 막 웃는 거예요. 그리고 막 웃어. 막 또 어떤 데 가면 그냥 웃어. 근데 웃을 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치유가 많이 되거든요. 웃을 때. 그 사람들이 왜 코미디 프로그램 왜 봐? 그냥 웃잖아. 뭐 실없는 건데 웃잖아. 웃고 나면은 기분 전환되는데 웃을 때 예? 웃을 때 치유가 되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해서 웃을 수가 없는 상황에 그냥 웃는 거야. 웃고 한참 웃고 나면 병이 다 났어. 아멘. 그런데 이제 예 그런 거 보면 우리 또 한국 사람은 저 이단이야. 분명히 저 이단이야. 저 미쳤거나 미쳤어 저것들. 이제 다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성령이 이제 파워가 탁 임하면 또 이렇게 확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요새는 그런 거 하도 많이 봐서 많이 괜찮은데 초창기 다 쓰러졌어? 저 쇼하는 거야. 저 이단이야. 그럼 다 이단이래요. 어쨌든 무슨 현상이. 그러니까 현상이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아닌데 아니 그때 그런 것들도 성경이 찾아본 군데군데 이렇게 하나님이 네, 보여주신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니 내가 나랑 안 맞으면 다 이단인 그거는 좀 곤란하죠. 예? 그건 곤란한데 그 대신에 절제할 필요는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로 오래전에 미국 신학교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령 충만한 이 여기서 신학교를 공부한 분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성령 충만한데 근데 이 공부한 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의 서울대 간호학과를 나오고 미국 존스 홉킨스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에서 거기서도 간호학 뭔가를 한 분이에요. 굉장히 능력이 있고 아주 세상적으로 너무나 똑똑해.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아버렸어. 근데 그 성령 충만한 계속 훈련을 받았는데 예, 문제는 뭐냐 방언으로 확 기도할 때 약간 늑대 울음소리 같이 내는 게 오오오오 이러는 게 좀 있어. 그러니까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으악! 놀래가지고 저 목사님 이상하다고 목사님 저서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좀 특이하긴 했는데 좀 특이한데 네, 귀신 들린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주 성령 충만한데 그거 보는 순간 너무 놀라는 사람도 있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노는데 거기서 계속 되고 내가 우오오오 하고 있으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 그때는 어떻게 된다? 모든 예언이나 할 때는 내가 절제할 수 있을까? 나한테 속했으니까 내가 이게 좀 센스 있게 절제를 해줘야 돼. 그리고 우와우와 하고 싶으면 혼자 하면 돼. 왜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 사람들 그래서 막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나는 뭐 늑대가 되든 여우가 되든 어쨌든 이 사람의 성령 충만한 거 알면 난 내버려 둘 텐데 예,
아니, 처음 믿은 사람들 보면 막 늑대 울음소리하고 그러면 이게 전설의 고향, 이제 귀신 들린 여자 나타난 줄 알고 너무 놀라니까. 그런 것들은 절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멘.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복습만 해도 시간이 많이 갔네요. 내일 아까 살짝 프리뷰. 연속곡도 프리뷰라는 게 있잖아요. 미리 보여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내일은 재직의 신앙 관리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뒤에 넘겨주세요. 자, 재직의 신앙 관리는 어느 한 부분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온몸이 함께 노력하고 헌신할 때 영적인 성장이 나타납니다. 또 이러한 몸이 하나하나 모일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집중이죠.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네? 아, 내일 없군요. 내일은 그렇죠. 제가 새벽 기도 가니까 다른 걸 틀어주는데 다음 시간에. 자, 그리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이제 요거 가지고 나를 이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맞아요. 저기 집사님 얘기 주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그 산에 올라가서 3일을 또 집회를 하니까 내일 새벽 기도, 수요일 새벽 기도는 또 다른 거를 일단 올려드리고 산에서 내려와서 그 다음 주간에 할 때 이거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다시 한번 은사를 중심으로 은사 개발한 거 복습을 했는데 여기서 하나만 딱 그냥 자기 마음에 이게 딱 들어온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아, 뭐, 모든 사람이 은사가 있다. 내 은사 내가 잘 쓰면 되고 다양한 거니까 인정하고 잘 활용하자. 또 절제하자. 조심하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반드시 교회 덕이 되게 하고 섬긴다는 것은 내가 사역자야, 사역자. 섬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자. 이 정도 여러분이 각오하고 딱 마음을 먹었으면 이 말씀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듣기만 하면 뭐예요? 실천을 해야지. 실천하려니까 지금 같이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대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뭔지 깨닫게 하시고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개발하게 하시고 잘 활용하고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현장 일터, 이 현장 사역자로서 내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일장하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또 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며 또 새롭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주셨고 성령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개발하게 하시고 활용하게 하시고 이 은사를 아버지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데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데 교회를 유익하게 세우는데 하나님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하게 임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은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잘 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이아라바사 이아라바 감다리 아라바사 이아라바 감바라 네비 아라바 비아라이 카이 아라바 사바야 에베 아라바 감바라 디아라 사파이 아라바 오이아라비 아라바 간다라 다라바 삼바라바시 아바 아라바 감바라 다라바 삼바라 다라케 아바라바라 오이아라바 소이아라바 이아라바 어리아리 아래 이아라 시아 이아라 아바리 아라바 캄바라 데르바 카라다라바스 아비 아라바바 아라바 캄바라 다라바스 에비 아라바바 캄바라 바라 산바라바 에비 아라바바 얌바라 다라바 산다라바 아발라바리아 캄바라 바라 바라 바가라시 에비 아라바 칸다라 다라바 서바라 에비 아라바 서바라 다라바 캄바라 데 아발라발라야 카라고라바 샤타라 아바리 아라바 캄바라 다라바 산다라 에비 아라바 카이 아라바 산바라 아바리 아라바 캄바라 데르베 시 아라바 카이 아라바 에비 아라바 카이 아라바 아라바 사이 아라바 야비 아라바 카이 아라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더해 주시 은사를 잘 개발하게 하게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잘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절제할 수 있게 하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은사들이 발휘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 드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성숙하게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양육하는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교회와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라바비 아라사바리 아라바카 아샬라리 아라 아리아카시야 아바라바라바리 아라바카이 아라바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샤 에바라바리 아라바 카이 아라바 사바 아라바 카이 아라바 임베 아라바 카이 아라바라 사바라라 오라바라바라 샤바라바라 캄바라바라바라바세 칼라이 아라바 캄바라다라바 사바라라 이아리아리아리아 카이 아리 아라바 캄바라바세 아바라바라비아 카이 아라바 카이 아라바세 오라바라바라바라바 샤바라라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또 기도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계속 기도한 우리 이제 김종권 장로님 이제 마지막 항암 치료 한 주간 남았는데 원래 이번 주가 마지막이어야 되는데 이번 주 이제 산상 집회 가셨다가 다음 주에 마지막 이제 하실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완치되셨다는 이제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혹시 뭐 무슨 딴소리 한다 할지라도 거기 신경 안 쓰신다 그랬어요. 왜? 이미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박정기 목사님을 저하고 또 신장이식술 잘하게 또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 그 소리 듣고서 다 저한테 와서 아이고 어떡해요 목사님 왜요? 신장이 그 어떻게 하다 빠가지고 아니 저는 멀쩡한데요. 근데 저 얼굴을 보면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장이 나쁜 사람 치고 참 목사님 얼굴 좋다 그래서 저는 멀쩡해요. 제 동생이 그래 제 동생이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예 네, 저는 주는 사람이고 제 동생이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두 사람이 같이 수술대에 올라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줄 줄 믿고 이제 지금 서류 뭐 이런 거 다 기타 등등 하나님이 시간의 이제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이제 잘 처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끼워 저기 또 금요일 날도 송모쌤 광고했다 우리 김수경 집사님이 그 혈액에 적혈구가 너무 많대요. 다른 사람은 적혈구가 없으면 빈혈인데 그죠? 저분은 너무 많아. 그래서 가서 병원에 가서 피를 뽑았어 버려야 되는데 너무 피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평소에 약을 안 먹다가 센 약을 먹으니까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 그냥 해롱해롱해롱 이러고 있어요.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빨리 이거를 혈액에 있는 혈소판, 적혈구, 백혈구 다 정상 수치가 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서경 형제가 거기는 더 심해 혈액암을 앓고 있어 그쪽은 28살 된 청년이 북한 사역 이 소명을 받은 젊은 청년이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지금 이 피 혈액으로 지금 뭔가 문제 생겨서 고생하신 모든 분들에게 빈혈도 마찬가지요 예수의 피가 들어갈지어다 아멘 예수의 피가 들어갈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고 이렇게 선포해 주시고 우리 또 범식 형제 지금 이제 뇌봉합 수술 할 날이 다가오고 있죠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고 빨리 재활되고 의사소통도 하고 그 부모님께서 간절하게 매일 눈물로 기도하시고 간병하시는데 피곤치 않도록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픈 분 있으시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그리고 내가 아프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시고 이기셔야 돼. 믿음을 활용해서 이기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는 우리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가서 안수하고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고 선포하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그분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아픈 분들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로 드림 한국, 중국, 미국 하나로 드림 공동체 그리고 이 교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은사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나타나시고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이 두 가지 놓고 크게 예수 이름으로 우리 주여 일치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치료받는 아버지 은사들 아버지 주시면 감사합니다. 치료할지어다 치료할지어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김종국 장님 1회 이제 남았습니다. 하나님 마무리해 주시고 깔끔하게 해 주시고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처리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장님 믿음으로 나가기로 작정하셨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항암 치료 완치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것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암세포는 소멸될지어다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줄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박정기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고 모든 것이 깔끔하게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김수영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제 적혈구가 너무나 많이 생성됐습니다. 혈소판의 수치대가 증대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정상 수치로 떨어지게 하옵소서. 정상이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식 형제 모든 것이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또 부모님의 애타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재활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봉합수도 잘 되게 하옵시고 빨리 소화도 식사도 잘하고 소화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석유 경제 아버지 혈액암입니다. 예수의 피를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깨끗하게 하시고 악한 것들 적은 죽음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죽음의 영은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 석유 경제에서 따라가라. 악한 귀신들 예수님을 따라가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강력한 은사를 주시고 아버지 은사를 발휘하게 하시고 아버지 은사를 아버지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세우는데 지혜롭게 성숙하게 잘 사용하고 질서있게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강력한 하나님의 군단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국에 있는 하나로 드림 중국의 하나로 드림 아버지 미국의 하나로 드림 축복하시고 같이 합력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대표되는 송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 아이들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돕는 모든 기관들 아버지 하나님 각종 단체들 아버지 귀한 목사님들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바라스 야라바 카이야라 야라바스 야라바 간바라바 야라스 야라바 키야라 야바스 야라바 엠베리 야라바 칼야라 야라바 칼야라 야라사바 야라바 간바라 야라샤 야라바 아바 야라바 간바라 야라 카이야라 야라바사바 야라바 칼야라 야라바스 야라바 에비야라 야라바 간바라 야라바샤탈레 키야라 야라바사바 야라바 아바라바라바 야라바 간바라 야라바세 에스탈레 케타라 야라바사 야라바 간바라 야라바세 나바라바라바라 키야라바 야라바사타라바 아바라 야라바 카이야라바 타이가라바 샹다라바 아바라비야 카이야라바 야라바 카이야라바사타리 야라바 간데리레 에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사탈라바 카라바 카타라바 아바라 야라바 키야라 야라바사바 야라바 아바라 야라 카이야라 야라바 간바라 야라바시 아바라 야라바 간바라 야라바사바 야라바 카 아바라비 야라바 간바라 야라바시 야라바스 아바라바라 야라바 간바라 야라바샤타라바 아바라발라발라 간바라 야라바사 야라바 아바라바라 야라 간바라 야라바사 야라바 아바라 야라 카이야라바 샤바 야라바 간바라 아라 야라바 카이야라바 카이야라바 야라바 간바라 드리베 우르바 야라바 카이야라바 야라바 삼바라 야라바 카이 아바라 야라바 간바라 야라바 샤바 야라바 간바라 아바라 야라 간바라 야라바 사페 야라바 아바라바라바라 야라 카이야라바 간다리 야라바 카이야라바 아바 야라바 샤바 야라바 카이야라 야라바 카이야라바 임바라 야라바 카이야라 야라바 카이야라바 야라바 아바라 야라바 카이야라바 야라바 카이야라바 야라바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남북 간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우리 아라이사님이 에스더 구국 기도에 거기서 간증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예. 제가 그 시온 컨퍼런스에 갔을 때 그 이용희 교수님이 와가지고 또 자리를 띄워주시면서 동영상에 진짜 내가 뭐 정말 미쳤구나 어이없어 정말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김정은 동지께서 현장 지도를 나오시니 뭐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미친듯이 울면서 막 환영하잖아요. 근데 너무 웃기는 거는 그 사람이 이렇게 배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물에 떨어지는 거야. 다 뛰어드는 거야. 물에 뛰어들어. 애기 엄마도 애기 안고 뛰어들어요. 죽으려고. 왜?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손 흔들더라고. 김정은한테. 예, 보라고. 자기 봐달라. 환영한다고. 물에 다 뛰어들더라고. 하나, 둘, 셋. 다 뛰어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들의 눈은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의 신천지나 통일교나 완전히 그 이단의 그 영이 들어가서 이렇게 맹신을 하잖아요. 이렇게 정신이. 획가닥. 여러 가지 답한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만큼 사악한 영이 들어가서 우리 북한 사람들의 정신을 잡고 있으니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야. 예. 어쨌든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우리가 통일해서 살아야 되는 우리 동포들은 저렇게 포로된 자들인 거예요. 예? 저렇게 악한 양의 포로가 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꼭두가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바로 그 전날 어떻게 우연히 집에 잠깐 됐을 때 TV에 보니까 러시아 감독이 만든 북한 아이를 주제로 한 영화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약간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하면서도 뭘 하는데 그 아이는 금성학원 그 예술하는 거기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길러지는 그런 아이인데 약간 막 혹독하게 막 이거를 무용을 하는데 애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기서 막 이러면서 막 울먹울먹 하면서 이러는데 막 선생님들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못 따라와서 어떡하냐 그러면서 막 그냥 야 이거 머리가 안 되는구나 야 막 이러고 선생님도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얘는 머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기계적으로 하는 게 싫은 거야 애기가 자기가 그리고 또 애가 예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앞에 가가지고 꽃다발 들고서 계속 서 있고
김일성 뭐뭐 뭐 김정일 김, 뭐 이게 얘기하는 거에서 그리고 뭐 읽고 근데 그거 할 때 내가 막 힘들어서 애가 막 너무 귀찮아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촬영을 하면서 거기서 뭐 외우라는 거 무슨 뭐 암송하는 거 막 하는데 애가 막 나중에 울어 막 울먹울먹 막 울어. 그러니까는 그 러시아 감독이 그런 거예요. 울지 말라고 마음이 슬프냐고 그러니까 애가 막 울어요 하염없이. 그러면은 러시아는 문학이 발달됐으니까 좋은 아름다운 시를 생각해 보라 그랬어. 마음이 풀어지게. 그때가 완전히 또 김일성과 뭐 그 일가를 찬양하는 엄청난 시를 또 외우고 영혼 없이 외우고 있는 거. 그거 보면서 이제 장면이 끝나는 거예요. 뭐냐 북한에 이게 트루먼 쇼와 같이 거짓된 포장된 꼭두각시의 에? 그런 사회. 그 이제 러시아 감독을 만들어냈는데. 아, 그 지금 거기 아주 정나라 그냥 평양 그 이게 나오는데 아, 뭐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그렇게 그런 사람이 살고 있으니 예. 막 평양 평양대로 그런 거고 또 그 외에 또 힘들게 사는 대로 또 다른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의 모습을. 근데 이러나 저러나 세상에서 이렇게 참혹하게 사는 나라는 없다. 예, 인권이 없다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람,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에 팔려가는 그런 예, 어린애들 나이들은 할아버지 팔아보고 이거하고 비교되지 않을 만큼 악독한 그런 것들이 우리 북한에서 세계 나쁜 거는 다 1등이야 다 예, 노예지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 핍박 그냥 제일 안 좋은 건 다 1등이에요 북한이 예? 아주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 그렇게 졌어 그게 우리나라 지금 이 반토막의 실상이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을 예? 같이 품고 이제 살아야 되는 형편이라니까요.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 왜?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지금 속고 있잖아. 이게 훅 떠나가는 거는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예? 여기 두 분 북에서 내려오셨는데 예? 그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거 알았어요. 몰라요. 자기도 그 안에 그냥 있으니까 흑암에 같이 사니까 몰라. 하지만 빛에 나와보니까 흑암이 보이고 예수의 영이 들어 진리의 영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그게 가짜 되는 거를 알죠. 근데 그 진리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다. 우리 북한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진리의 영이 임하도록. 아멘.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북한을 강력하게 외중보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성령이 임하소서. 그리고 주변 국가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 북한 그리고 중국 지금 러시아 상황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일본, 대만, 또 미국 또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땅끝까지 그리고 우리 또 여러분들 우리 신학교 글로리 어닝팅 신학교를 위해서도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 남북한의 문제와 세계 정세를 하나님이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북한의 문제 아버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들어가기 전에는 아버지 사랑의 빛이 들어가기 전에는 아버지 포로된 백성들이 자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이단의 영을 다 합한 것이 그보다 더 강력하고 악랄한 주체 사상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철저하게 짓밟힘을 받고 있고 아버지 아래는 지교해봤도 못한 아버지 짐승과도 못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노예 중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 노포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알게 하소서. 진리를 알면은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라바사비 아라바 간바 아라바사비 아라바 간바리 아라바사비 아라바비 아라바사 텔레베 아바리 아라바 간바라 아라바 간다라 아라바 사비 아라바 간바라 아라바 썼다라바 아바라비 아라바 간바라 아라 카이아라 아라바 간바라 아라바 썼다라바 아비 아라바 카이아라비 아라바 간바라 아라 여 아라바 카이 아라바 카이 아라바 써 아라바 에비 아라바 카이 아라비 아라바 간바라 아라바 사비 아라바 카이아라 아라바 카이아라비 아라바 써비 아라바 카이 아라바 아비 아라바 카이아라 아라 카이아라 아라 카이아라비 아라바 샴바라 아라바 에벨레벨레벨레벨 아라바 간바라 아라베 키아라 아라바 써바 아라바 간바라 아바리 아라바 간바라 아라 키아라 아라 카이아라 아라바 간바라 아라바 써바 아라바 아바라바 아라바 간바라 아라바 샴바라 아라 키아라 바써 아바라바라바
여러분 간바라 여러분 간다라 여러분 여러분 간다라 여러분 간다라 아브라엘아 게야라 여러분 간바라 여러분 서 여러분 간바라 여러분 가르바바 여러분 아브라함 여러분 간바라 여러분 서바라 여러분 가르바 여러분 삼바라 여러분 가이여라바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르비 여러분 간다라 여러분 가이여라 여러분 게야라 여러분 서 여러분 가이여라 여러분 게야라 여러분 서 여러분 아브라함 여러분 간바라 여러분 가샨달레 게야라 여러분 간바라 여러분 서테라바 아브라함이 게야라 여러분 서텔레 게야라 여러분 서시와스토 아브라함이 게야라 여러분 서빠 여러분 간바라 여러분 게야라 여러분 셔테 아비 여러분 간바라 여러분 가이여라바 셔텔레 게야라바 아브라 여러분 가이여라바 서비 여러분 가이여라바 여러분 가이여라바 여러분 가이여라바 여러분 가이여라 여러분 게야라 여러분 서 여러분 가이여라바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이여라 여러분 게야라 여러분 서 여러분 간바라 여러분 셔데라바 아브라함이 간발레 여러분 간바라바 아브라함이 간달레 게야라 여러분 선바라 여러분 가이여라 여러분 게야라 여러분 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이여라바 여러분 간바라 여러분 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간달레 가이여라바 선바라 여러분 간바라바 여러분 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간발레 가이여 여러분 서 여러분 간다라바 에비 여러분 여러분 간라비 여러분 세 카스텔레 켈라 여러분 간다라 여러분 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간발라 간바라 여러분 기여라 내려 서 여러분 나바라비 여러분 갈레 여러분 간바라 여러분 서 여러분 아브 여러분 가이 여러분 가이 여러분 간바라 여러분 가이 여러분 아브라함 여러분 가이 여러분 가이 여러분 가이 여러분 서 여러분 아브라함 야게르글글글글 셔 여러분 간다라 여러분 가이 여러분 간바라 여러분 서 여러분 가이 여러분 아브라함 여러분 게르글글글글글 여러분 서 여러분 간바라 서 여러분 가이 여러분 가이 여러분 가이 여러분 기 여러분 서 여러분 가이 여러분 아브라함 여러분 가이 여러분 여러분 가이 여러분 여러분 가이 여러분 기 여러분 서 여러분 가이 여러분 여러분 가이 여러분 기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 여러분 가이 여러분 가이 여러분 삼발라발라 여러분 간발라 여러분 가이 여러분 기 여러분 서 여러분 아브라함 여러분 가이 여러분 여러분 가이 여러분 가이 여러분 가이 여러분 서 여러분 가이 여러분 아브라함 여러분 가이 여러분 여러분 가이 여러분 아버지의 남북한의 문제는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갑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방법,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북한으로 당장 몸을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파를 타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들어갈 수 있사오니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리고 그 감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빛으로 옮겨지는 사람들이 많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 먼저 복음을 믿은 우리 북한 주민들이 아버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통일하는데 앞장서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탈북민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과 중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아버지 중국과 아버지 북한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글로리 어나이팅 학교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 만난 합당한 일꾼들을 지금 양성하고 배출하는데 주력하고 있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주의 종들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진실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러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은 것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명이 모든 질병과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모든 것은 정상이 될지어다 정상이 될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사오니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고 막힌 것이 뚫리게 하시고 닫힌 문 열리게 하시고 열려있는 것은 닫아서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될지어다 응답은 올지어다 천사들이 응답을 가지고 올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래 우리도 오늘도 우리 하나님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합니다. 교회에 섬기는 모든 것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로 드림 돕고 있는 후원자님들에게 아버지 기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에게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축복합니다. 자녀들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능력의 종들 세계적인 인재들로 지도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 사랑하신 그 말씀 우리 하나님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오 라탈라라사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